같아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? 아니요. 이거 선수들, 다른 선수들 받았는데 네. 이게 웰와이즈에서 주는 상이랑 마사지건이랑 상태랑 같이 팬들이 뽑은 9월의 선수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팬분들께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은 이제 10월, 11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팬분들께서 이제 비탄빛, 뭐 야한빛, 뭐 거미손 이런 다양한 별명들로 불러주고 계신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? 예전에 뭐 네이버 같은데 댓글 같은 기능이 있을 때도 보고 하면 뭐 그런 거 많이 봐서 알고는 있고 또 다 좋은 뜻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투비수들한테 되게 콜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. 그럼 경기 끝나거나 목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평소에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? 따로 목 관리하는 건 없고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제 경기장에서는 제가 해야 될 그게 역할이니까 그걸 하는 것 같고 예, 목에 대해서 뭐 따로 관리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강원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올해 저희가 유관중 경기 때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잘 이어가서 강원전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소개해주세요. 약간 올 초부터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태원 클라스 OST였던 뭐 시작이나 돌덩이 같은 노래를 좋아하고 차에서 항상 들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.